런던 생활 21년 차 한량의 스펙타클한 인생썰, 거침없는 입담, 구수하고 찰진 욕, 진짜 영국을 만나다 영국 서민 런던 한량.
시작 전에 매일 그 이번에 오늘은 한 시간을 지랄병했어요. 한 시간을 지랄병. 또 이 마이크 때문에 이 암튼 소리 때문에 아우 정말 아주 진짜 오늘은 시작 전에 한 50분 한 시간 동안 시바로 혼자 한 200번 했어요. 200번 하고 200번 진짜 시바 하다가 목 벌써 쉬었습니다. 갔어요. 두 달 넘어 만에 이거 실방을 하니까 안 그래도 컴맹인데 더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신 분들 먼저 이거 또 누르는 것도 까먹었다. 가봤어. 여기서 가봤어. 참가자 어디? 이거 참가자 어디서 보는 거야? 참가자. 자 인사드릴게요. 먼저 오랜만에 JH 캠핑님 어서 오십시오. 큰형님 미랑킴님 오랜만에 오셨고 저도 오랜만에 오셨고 우리 까 힐링 여신 소녀 나이트보이 새끼 아니지. 아니 맨날 이거. 그 다음에 살랑살랑 나이신 수키쌤 언냐 김의 통기타 그 대한민국의 개들을 살려주시는 김의 통기타 언냐 너무 멋진 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한 거예요. 안 빠지고 와주셨죠. 돌수 힐링님은 채팅 치는 건 처음 제가 보는데 그 교회에서 만난 분 맞는 것 같은데 누군지 저는 몰라요. 우리 아니아니 사랑스러운 아니아니 오셨고 송 티펜틴 아니었냐 그 다음에 영국 헬렌 샘 그 다음에 이름을 맨날 아랍어를 몰라서 Yet this girl is from 어디더라 그날 어디더라 그 앞에 알제리안 girl Thanks in the appreciate always indeed 자 이렇게 오셨는데요 오늘 두 달 넘어 만에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영국이 지금 계신 분 알겠지만 굉장히 더워요. 원래 영국 24도에서 16도에서 24도 사이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30도 된 날이 한 4일? 그렇죠? 29도만 돼도 더워 죽는데 저는 또 더위를 무지하게 많이 타가지고 아 지금 더워서 오늘은 이거 민소매 슬리브스 나시라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일본 말이죠. 민소매 입고 하는데 아 몸매 더럽게 죽었다 진짜 5년 전만 해도 나름 근육남이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연습실에서 하는 게 훨씬 낫죠 아무래도 이 그 방구석에서 하는 것보다 근데 다른 연주들은 제대로 다 하는데 제가 이걸 하도 못해가지고 노래를 하도 못해가지고 합주한 거를 보여드리질 못해요 제가 진짜 노래가 아직 워낙 개판이라 우리말로 병신이라서 그 합주한 영상이 있어요 사실 있는데 노래가 너무 병신이라서 쪽팔려서 못 보여드립니다 다시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그리고 많은 분들 오셨지만 몽실파파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 아니 그러니까 2주 전에 그 교회 갔다 와서 헬렌쌤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 우스터팍에 있는 런던 월드비전 교회 조광진 목사님 제가 또 친한 또 조성진이라는 이 살아있는 전설 제가 오늘 얘기를 하겠지만 그분의 극과 극인 동생 형님 목사님이죠 그 거기 갔다 와서 또 힐하고 왔죠 노래는 역대 최악으로 해서 병신같이 하고 와서 참 그거는 스트레스 받았는데
거기 갔다 와서 저는 뭐 하느님을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도 솔직히. 아니지만 헬렌쌤이 그때 뭔가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갔다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유튜브 이 뱅크 베리피케이션을 못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근데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헬렌쌤이 기도해 주셔서 뭐가 하나 됐고 그게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교회 갔다 오니까 희한하게 또 이것도 됐어요. 2주 만에. 6개월 동안 안 되던 게. 그 참 희한합니다. 썰을 오늘 썰을 푼다고 했는데 뭐 좀 마실게요. 아 목말라. 아 이제 혼자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냥 하기 전에. 자 저희가 음악이 본업이잖아요. 음악은 참 힘든 게 끝이 없다는 거. 가장 스트레스죠. 계속 조금씩 하는 만큼 발전하겠지만 죽을 때까지 해도 만족할 수 없다는 거. 음악하는 사람 누구나. 그게 참 스트레스죠. 운동 경기처럼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있으면 이겼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음악이란 건 이기고 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끝이 없다는 거. 계속 그리고 연주도 그렇지만 노래도 하고 나서 한 주일만 있다가 들어도 진짜 열받아요.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프레드 머큐리도 자기 노래에 만족을 못했다는데 그때까지. 뭐 그런 사람들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저 같은 사람은 노래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요. 하고 나서 지금 있는 영상 마음에 드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지워버리고 싶죠. 진짜 이 대체 가능한 사람들과 대체 불가인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영국에는 프레드 머큐리, 한국에는 조용필. 아 그렇죠. 오늘 이제 자연스럽게 뭐 맨날 하는 말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영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 한번 모아봤어요. 또 와주신 분 있나? 그 다음에 볼게요. 아미님 저 인사 안 드렸나? 아미님. 아미님 인사 안 드렸어요. 네, 항상 찾아주시는 그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태권소년 하쌤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죠. 와이프라는 말을 안 써요, 저는. 한국에서 보면 와이프 하죠, 와이프. 와이프가 무슨 부인이고 마누라야. 막 와이프는 이거 닦는 게 와이프예요. 방송인 거 어디서 보면 많이 그래. 와이프 자기 마누라가 이거 닦는 거냐 와이프게. 이거 닦는 게 와이프지. 와이프 발음 정확히 하던가. 아 차라리 부인 마누라 아내 하던가. 와이프가 뭐야. 와이프가 어쩐다 조직 대부님 어서 오세요. 우리 대부님. 아 제가 요새 실망의 통 못 갔네. 그 다음에 인사 안 드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 1999년 9월 5일에 처음 와서 3개월을 이제 하숙을 하고 처음에는 한 달을 한국분의 집에서 한국밥을 먹으면서 저걸 했죠. 그 하숙을 했죠.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방을 구하려고 집을 구하려고 이렇게 그때는 한국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영사유케라는 사이트도 없었어요. 여기 시내 재팬센터에 가면 거기에 이제 그 방 광고를 붙여놓습니다. 포스티지를. 그걸 보고 이제 거의 외국 사람들이 사는 이제 집을 찾아가죠. 그런데 이제 몇 번째인가 한 집을 갔는데 진짜 오자마자 문화 충격? 목이 계속 마르네. 한 집을 갔어요. 한 집을 이제 시내에 갔는데 배를 누르고 이제 두둥기고 이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떤 아줌마가 반스만 입고 나와. 그러니까 위에는 그 슬리브 이런 거 입고 그 수영복이 아니라 집에서 입는 팬티 있잖아. 팬티. 진짜 반스만 입고 나와. 아, 딸이 문을 여는데 반스만 입고 문을 여는 거야. 반스만 입고. 깜짝 놀랐어. 진짜. 왜 이제 애니까 그럴 수 있다. 걔가 뭐 한 7, 8살? 뭐 9살? 그 정도 된 애가 반스만 입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들어가니까 걔네 엄마가 하이하면서 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엄마도 똑같이 반스만 입고 있어. 똑같이 반스만. 그러니까 변태 왔어. 몸짱 변태 앨리스 왔어. 진짜 반스 입고 진짜로 수영복이나 그 짧은 바지가 아니고 집에서 입는 팬티 있잖아요. 엉덩이 살 다 보이는 거 한 반 이상. 그거 입고 나오는 거 그러면서 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나도 그때는 어린 나이 젊은 나이였지만 야 진짜 정말 그 충격은
눈을 어디다 대지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눈을. 그리고 이것도 슬리브도 얘네는 브라도 안 하고 여기 헬렌쌤 아시겠지만 브라도 안 하고 진짜 가슴 정말 상부에 이가 보여 정말. 그리고 방을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하루에 이제 방을 한 서너 개씩 보니까 그리고 또 한 집을 그날 폴란드 커플, 폴란드 커플이에요. 있는 집을 갔는데 얘네는 이 여자는 더해. 자기 남자가 있는데 진짜 쏭. 진짜 티팬티 입고 열어줬어요. 진짜로. 그리고 티팬티 입고 그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남자친구 없는 여자면 이해를 하겠어. 근데 커플이잖아요. 그 남자가 자기 여자 그런 것 말고 그냥 놔두는 거야. 네? 진짜 티팬티 입고 방 보여줘요. 진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물 한 잔 내면서 가면 다 보이잖아. 엉덩이. 그런 적이 두 번 있어. 오자마자 진짜 티팬티 입고 그냥 문 열어주고 나와서 정말 방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집에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지금도 마찬가지. 영국 여자들도 좀 그런 편이지만 이 폴란드나 동구권 여자들은 더 해요. 얘네들은 뭐 창피한 게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그 몇 년 후에 그 집을 구해서 이제 방을 렌트를 줬을 때도 폴란드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 부엌을 들어가는데 티팬티 입고 요리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하이하는 거야. 그때 한 3, 4년 지나고 나서도 그때까지도 적응이 안 됐어요. 야, 그걸 입고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냥 진짜. 지금도 그래요. 남자애들은 팬티 입고 왔다 갔다 하고, 여자는 그냥 진짜 티팬티 입고 왔다 갔다 해요, 정말. 밖에도 나와요. 지금 날씨, 헬렌쌤 같은 경우는 이제, 런던 밖에, 시골은 아니지만 좀 지방 거기 사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여기 런던 시내 나오면 정말 엉덩이 살 70%, 80% 정말 티팬티 입고 다닙니다. 타워브릿지 같은데 꼭 가세요, 여러분 오시면. 티팬티 입고 다니고 그냥 여기 팬티 보이고 엉덩이 반 보이는 거는 그냥 여자들 그냥 보통이에요. 그냥 여름에 거의 벗고 다닌다 보면 돼. 그게 적응이 되지. 몇 년 보다 보니까 카네라프 여기는 어느 정도냐면 트라팔가도 마찬가지고 시내에 그냥 가슴 다놓고 엎드리고 누워 있어요. 햇빛 날 때는. 그것도 한두 명 그런 게 아니라 한 10명, 20명에서 그냥 토플리스 가슴 다놓고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뭐 걸리지 않아요.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볼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문화 충격 썰인데 하나 제일 먼저 얘기할 게 담배 팔아서 집 샀다 그러면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담배 장사에서 2년 만에 집을 샀다. 앞들었냐 어서 오세요. 앞들었냐 오랜만이에요. 앞들었냐. 네, 그 앞들도 한국 못 가니까 그 앞들 뒤들 못 가요, 제가. 올해는 틀렸습니다. 담배 장사 2년에서 집을 산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돌아갔는데 이게 왜 가능한가? 영국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영국이니까. 2000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99년 9월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담배값이 얼마였냐면은 4파운드 50, 2000년도에 됐을 때는 5파운드가 넘었습니다. 5파운드가 넘었는데 5파운드가 넘으면 5파운드 50인 정도 했었어요. 5파운드 50이면 한 갑에 12,000원이에요. 담배 한 갑에. 지금은 13파운드 2만원입니다. 그러면 파운드가 떨어져서 그렇지. 그 당시가 오히려 더 비싼 거죠. 12,000원, 12,5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담배값이 한국이 1,500원이었어요. 1,600원? 2,000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한 보루를 사면 16,000원이죠. 그 16,000원짜리를 보십시오. 11,000원 정도 하는 걸 16,000원을 팔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 보루에 16,000원이고 여기서는 55파운드 11만원, 12만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남습니까? 10만원 남죠. 담배 한 갑에. 담배 한 보루 팔면 10만원이 남는 거예요. 그럼 10보름은 100만원이고 100보름 파면 1,000만원, 200보름은 2,000만원 남죠. 그렇게 남았어요, 옛날에는. 담배를 까만 봉지에, 이 러게지에 담배 200보름을 가져옵니다. 이 생각은 아무도 못했어요. 그 한국 제가 아는 그 친구밖에. 200보름을 가져와서 지금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스캔 안 나와요. 거의 안 걸립니다.
200불을 가져와서 장사를 하면, 아빠 캠퍼님, 어서오세요. 자, 담배 200불을 팔면은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남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 담배를 가져와서. 근데 이 담배란 거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도 다 삽니다. 담배 값이 벌써 이거, 그거를, 아, 죄송합니다. 그 2천만 원에 파는 게 아니죠. 반값에 팔죠. 예, 그러니까 10만 원이 되는 거로 이 반값에 파는 거예요. 여기에 10만 원과 5만 원에. 그러면 1000만 원이 남죠. 200불이면. 그러면 비행기 값이 150만 원 빼더라도 850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오는 사람들한테 또 100만 원을 줍니다. 이 한국 여학생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친한 친구 두세 명 정도가 한 달에 왔어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비행기 값 150만 원하고 100만 원을 주니까 750만 원, 최소 700만 원 이상이 남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오면. 그러면 3명만 왔다 가면 2천만 원입니다. 2100만 원이죠. 이게 나중에 10명이 왔어요. 그러면은 들어온 돈이 1억에 1억. 1억. 1억에서 7천만 원이 남죠. 한 달에 얘는 보통 5천만 원 이상을 담배로 번 거예요. 근데 이 담배란 건 어떻게 팔리냐. 주재원 드리고 뭐고, 저도 그때 담배를 필 때니까. 2002년? 네, 그때부터 담배를 폈어요. 담배 그냥 빨리 필까, 여기는. 16세부터 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5천만 원의 돈을 버는 거예요, 담배로. 근데 오는 친구들은 생각해 보세요. 공짜로 여행 와서 일주일 여행. 먹고자가 다 해주죠. 거기다 100만 원까지 줘요. 누가 안 오겠어. 친한 친구들이 처음에 두세 명을 시작해서 자기의 친구의 친구의 친구를 거쳐가지고 1년에 나중에 정말 한 달에 10명씩 왔어요, 진짜. 근데 여자만 온 거죠. 자기 집에 재우면서. 그래서 5천만 원씩 벌었습니다. 그때 집값이 5억이면요. 25만 파운드 방 3개짜리 샀어요. 지금은 많이 올랐지만. 얘가 왜 2년 만에 집을 사냐면 이 현금을, 현금이란 그 현금으로 못하니까 현금 표현을 못하거든요. 그 돈을 다시 한국에 환치기로 조금씩 보냅니다. 한국에. 그랬다가 그거를 정식적으로 받아요. 그렇게 하는데 1년이 더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6억짜리 그 당시 30만 파운드 집을 샀어요. 담배 장사 2년에서. 그게 10년에 얼마로 오른지 아십니까? 30만 파운드가 10년 후에 2배 올랐습니다. 57만인가. 그러면 얼마 번 거예요? 얘가 57만이면 한 10억 되죠. 10억이 넘어. 10억 5천? 11억. 그 돈을 벌고 팔고 몇 년 전에 4년 전인가 한국 들어갔어요. 그런 대단한 여자가 있어서 나도 알았으면 그걸 했는데 그런 대단한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걸 내가 지금 알았으면 담배 장사 내가 했지. 담배 2년 장사해서 담배 5억짜리, 6억짜리 집을 사서 그게 2배가 올라서 11억이란 돈을 벌어서 돌아갔습니다. 다른 것도 벌었죠. 담배 팔아 집산 여인은 제일 약한 거 정도 하고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노래 한 곡. 참 노래 요새 더럽게 안 돼서 울거먹기. 울거먹기? 울거먹기 사골. 울거먹기인가? 끓여먹기인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에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나르고 싶어.
이마에 땀방울 너는 웃으면 내게 맞지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 아주 한밤중에도 깨어있고 싶어 이 노래 울고 먹기죠. 예전에 했던 거. 지금 이 노래 하면서도 음정 3번 틀렸어요. 3번. 음 3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받고 노래하는 놈이 정말로 이따위로 노래하면 안 됩니다. 3번을 틀렸다니까요. 음정 3번이. 그 노래할 때는 자신도 모르거든요. 이 3번 틀렸다는 얘기는 단 한 번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원래. 근데 마이크래. 음정이 반음씩 존재하잖아요. 음계로는. 피아노 상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반음 하나 사이에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게 세 개예요. 그러니까 도화구레 사이에 여섯 개 음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좀, 저도 한 네 개 음정까지는 들어요. 그러니까 반의 반음까지 듣는 거죠. 한 다섯 개 정도까지 듣는 것 같아요. 그게 음계로는 안 나타나지만 반의 반음까지도 맞아야 돼요. 여섯 개의 음정이 있는데 도화구레 사이에 도레까지 여섯 개 정도의 음정 6분의 1이 틀리면 틀린 거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세 번 틀렸어요. 이따위로 하면 안 돼요. 원래 돈 받고 하는 새끼가. 그래서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세 번 틀렸습니다. 세 번. 왜 음정 세 번 틀렸어요. 다시 또 그 부분만 해서 녹음하고 하죠. 원래 그때는. 저는 원테이크를 하기 때문에 세 번 틀린 걸 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면 안 됩니다, 원래. 소리맨님 오셨다고요, 소리맨님? 소리맨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소리맨님. 그 다음에 애터미 제니 형님. 안녕하세요. 다른 실방에서 뵀는데. 인사말 처처처 맞습니다. 처처처, 처오세요. 저는 처먹고 처자고, 이거 처하고, 욕도 처하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음정 세 번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노래. 아직도 노래, 우리말로 병신입니다. 연습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와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남자 흔치 않게 남자예요. 그런데 이 친구 이제 같은 학교에 다녔으니까 이 친구가 그리고 오고 나서 한 2년인가 지나서 나라가 없어졌어요.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그 동구권 중에 유고슬라비아 나라인데 이 나라가 세르비아 앤 몬테네그로로 바뀌면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유고슬라비아가. 그런데 거기 또 내전이 많잖아요.
그래서 못 돌아갔어요, 진짜. 그 비자는 유고슬라비아 비자인데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독립하면서 세르비아 앤 몬테네그로로 바뀌었잖아요. 그 비자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대사관이 들어오기까지 1년 반이 걸렸어요. 유고슬라비아 대사관이 철수됐나무 위 어쨌든 바뀌면서 1년 반 동안 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년인가 지나서 그 자기 나라 여권을 다시 받았습니다. 한국에, 그 나라에서 신청해서 우편으로. 2년 동안 집에 못 간 거예요. 2년 동안, 2년 좀 넘게 나라가 없어진 친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6개월 왔다가 언어 연수를 6개월로 왔는데 못 돌아갔어요, 얘도. 얘도 1년을 못 돌아갔습니다. 팔레스타인. 그것도 이스라엘하고 맨날 내전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내전이 너무 심해서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여기 들어오면 죽는다 해서 이 친구가 못 갔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불법 체류잖아요. 근데 영국이 또 인권이 잘 돼 있는 나라니까 그거를 신청을 하면, 얘기를 하면 당연히 못 쫓아냅니다. 가면 죽으니까 사람이. 그래서 1년 넘게 얘는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수용소라고 해서 포로 수용소가 아니라 굉장히 좋아요. 숙식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제주데밀리 안녕하세요. 천주밥상님 어서오세요. 태권소년 국가대표 핫쌤님은 아니 님을 빼야 존칭이죠. 쌤이니까. 핫쌤 어서오십시오. 그래서 이 친구 6개월 동안 지나서 못 가고 2년 동안 그 수용소에서 어떻게 보면 편히 먹고를 살았지만 그 내전 때문에 못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1년 반 정도까지 이 친구를 가끔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거를 2년 동안 했다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내전이 심해서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나 2005년인가 2006년인가 얘기인데 그 동방신기가 아니라 신화에 예전에 신화에 에릭이라고 있었더라고요. 에릭 배우도 하고 신화에 에릭을 닮은 친구가 있다. 똑같이 생긴 친구가 있다. 이 식당에 한국 식당에 매니저가 저보다 어렸으니까 20대 친구가 또 군대를 빨리 갔다 와가지고 20대 초반 그때 2006년도인가 그때가 2002년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2006년을 기억하는데 정말 에릭 닮았다. 저는 에릭이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 신문사에 광고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찾아가서 봤거든요. 신화의 에릭. 예, 저는 몰랐는데. 근데 그 친구를 보고 그 사진을 보니까 에릭하고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더 잘생겼어,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정말 누가 봐도 더 잘생겼어요. 키도 더 크고. 에릭 보면, 에릭이다 해. 그런데 너무 잘생긴 거야. 그러면요. 딱 보자마자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새끼 잡아다 영업시켜야겠다. 얘는 인생 편하게 사는 놈이에요. 남들보다 편하게 먹고 사는 놈이야. 여러분, 여자한테 무슨 외모 따진다 그러잖아. 이쁜 여자한테 남자들이 몰려드는 것보다 잘생긴 여자한테 여자들이 100배는 더 몰립니다. 인정하시죠? 얘는 이거 하나로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 한국 식당의 여사장이었거든요. 저하고도 친했어요. 그 여사장이 면접 보러 왔을 때부터 속으로 뭐랬더냐. 신부 왔다. 진짜. 내가 그때 이제 언어 연수 오는데 1년짜리로 온 거죠. 신부 왔다를 외쳤대요. 그러니까 면접 보고 가서 신부 왔다. 이제 우리 식당 대박이다. 그때에 이제 매니저가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결국 얘가 들어와서 2개월 만에 매니저가 됐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영국 애들이고 한국 애들이고 얘 보러 오는 거야, 여자들이. 예? 왜 여자들 그런 거 있잖아. 멋있는 오빠 있다 하면 몰려가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는 몰려서 안 가죠. 자기 혼자 보려고. 여자들은 몰려가잖아요, 대부분이. 그치. 잘생겼지. 너무 멋있지. 그치.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 자기 오빠잖아. 다른 여자들도 엄청 많은데. 몰려가서 보잖아요. 진짜 그 식당 대박 났어요.
그래서 2주 지나고 이 그 주급을 지났습니까? 페이를 그 당시에 4파운드인가 얼마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 한 5파운드 받았을 거예요. 만 원 넘게. 얘는 두 배 주고 보너스까지 줬습니다. 얘는 안 그러면 다른 데서 다 데려가지. 제아의 골프님 날씬 민원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얘를 보려고 정말 줄을 서요. 점심시간이나 그 얘가 일하는 날에 저녁 때 얘 보러 오러 얘 보러 아줌마들은 물론 정말 연구 애들까지 왔습니다. 신화 에릭보다 더 잘생겼어요. 근데 내가 얘를 데려다가 광고 응급을 시키려고 야 너 식당일은 나쁜 건 아니지만 뭐하러 식당일 하냐. 나랑 광고 응급하자. 얘를 데려가려고 진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식당에서도 엄청 진짜 눈독 들었는데 끝까지 안 갔어요. 또 어린아이. 얘는 그 당시에 여자애들이 다 얘기해 주니까 영국 애들이 어떤 식으로 얘를 보고 말을 했냐면 축발을 던졌냐면은 이 매력 덩어리 너는 여성 호르몬을 자극하는 뭔가가 있어. 넌 여자를 가지고 놀 줄 알아. 여자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할 줄 알아. 넌 너무 자극적이야. 목소리부터 얼굴 그리고 올 보디. 네 온몸이 날 너무 자극시켜. 이런 말들을 했다니까. 여자의 옷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벗겨버리는 놈이니까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 그런 놈이 오면 안 뽑겠어요? 내가 식당 사장이라도 이건 남자가 사장이건 여자 사장이건 당연히 뽑는 거야. 네? 연예인보다 더 잘생겼는데 그리고 또 얘가 순진하고 착해. 재수없게. 거기다 또 순진하고 착해요. 좋다고 한 여자가 진짜 얘가 거기서 1년을 일하고 비자까지 연장시켜줬어요. 그 식당에서. 당연하지. 비자 연장은 돈이 옛날에 안 들었지만 나중에 숙소까지 다 잡아줍니다. 얘가 2년 일하고 갔거든요. 2년 일하고.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이게 되니까 남자로서 멋있으니까 한국 여자 뭐 외국 여자 얘도 한 내가 본 것만 4명 되는 것 같아. 4명 정도. 뭐 다른 여자 있건 없건 다 달려드니까 연구 애들이 그렇게 몰렸습니다. 정말 그런 애는 지금 다시 만나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쓰고 싶은 애예요. 뭘 하더라도 꼭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너무 이 얼굴 하나로 끝내주는데 직원을 내가 식당 하더라도 걔 쓸 것 같아. 걔만 갖다 두면 여자 손님 그냥 몰려와. 그런 애가 있었습니다. 에릭. 별명이 에릭이에요. 이름 기억 안 나요. 그냥 에릭이야, 에릭. 그리고 변태일리스 때 알려줬잖아. 언니들 섹시하고 싶어?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 뭔 줄 알아요? 벌써 눈부터 보잖아요. 몸은 두 번째고. 어우, 정말. 그 정도. 얘는 내가 지금까지 본 애 중에 유일하게 진짜 남자 중에 유일하게 남녀 통틀어서 최고. 그냥 얼굴 보면 그냥 연애는 해야 돼, 얘는. 그런데 얘가 숫기가 없다 그러나?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 그 말을 그렇게 막 또 잘하는 애가 잘생긴 놈은 또 말까지 잘하면 재수없잖아. 말한 것도 순진하고 말도 많이 없어요. 또 노래도 더럽게 못해. 그러니까 신은 공평하긴 하지만 이거 하나로 끝내는 거 아니야. 그냥 남자가 봐도 야 이 새끼 진짜 잘생겼다 뭐라도 써먹고 싶어. 여자 보면 어떻겠냐고. 얘는 그걸로 식당에 매출이 한 3, 4배 늘었어요. 진짜로. 나중에는 비행기 다 해주고 그 해줄 만큼 해줬어요. 보통 주급을 받아서 일주일에 5일 일하고 파트타임 뭐 풀타임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뭐 보통 1200파운드 250만원 2006년도에 돈을 벌었는데 얘는 포런스까지 해서 한 4,500만원 챙겨줬을 거야. 네. 눈빛이 섹시하다는 게 아무튼 얘는 뭐 다 잘생겼으니까 몸고 마음고까지 다 멋있다는 거야. 내가 말 그렇게 어눌하게 해봐. 내가 나나 저 오늘 뭐야 마초마왕 안 왔지. 나나 마초마왕이 말 그렇게 어눌하게 해봐. 무슨 뭐가 뭐 자극한 뭔가 있어 뭐 재수없다 그러지. 다 욕할까 여자들이. 아 말 그렇게 못했으니 그럴 거 아니야. 이런 애가 말 어눌하게 하고 하니까는 귀엽다는 거지. 나나 마초가 말 어눌하게 해봐요. 왜 남자라 보겠어 그걸? 완전 눈새끼를 보지? 이걸로 다 통하는 거야. 세상 편하게 먹고 살아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걔는 한국을 가도 어딜 들어가도 걔는 다 뽑을 겁니다. 아마 사무직이 아닌 이상 다 뽑을 거예요. 아마 여자들만은 여직원만은 회사 들어가면 난리 날걸 진짜. 비비댕 누나 오셨어요. 범인 비비댕 누나 오셨어요. 그래서 잘생긴 놈들은
편하게 먹고 살 수밖에 없다. 여자보다 더 몰리니까. 에릭이란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아, 섹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네 눈으로 턱을 봐. 그러면 돼. 어? 여자분들은 자기 눈으로 턱을 봐요. 이렇게. 그러면 제일 섹시해 보여. 이건 내가 수많은 여자들 만나면서 시험을 해본 거야. 근데 턱을 보는데 정면을 보지 말고 약간 왼쪽 아래 턱을 봐. 눈 아프지 않을 정도 내리깔고 그러면 제일 섹시해요. 여자의 눈이 왼쪽 아래로 가는 게 제일 섹시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간단해. 섹시하고 싶으면 눈 약간만 너무 크게 말고 조금 가슴추를 뜨고 왼쪽 아래 턱을 봐 눈으로. 그러면 제일 섹시해. 네? 꿀팁이야 꿀팁. 꿀팁. 노래 지금 제비꽃 조용한 거 했는데 아 평화를 판다라는 노래 하나 있습니다. 평화를 판다. 메가데스의 노래인데 한국어로 바꿔서 했습니다. 평화를 판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매일 그에게 얘기하는데 너의 시스템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 뭔 뜻이야? 네가 해야 할 때 법정에 가. 내가 정시에 출근할 수 없다는 게 뭔 말이야?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 그리고 내가 비를 내지 말라는 게 뭔 뜻이야? 내가 왜 민털태라고 생각해? 야! It doesn't your way. I'll be the first in the night. And back to the world this time. 내가 너의 감정을 사귀한다는 게 뭔 말이야? 난 네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착하지 않다는 게 뭔 소리야? 내가 그저 네 타입이 아닌 거잖아.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대한민국에 네가 말해봐. 그래도 우리 모두가 상대한 거 맞지? If there's a new way I'll be the first in line. I'd better walk the star.
아이씨, 소리라도 들렸으니 다행이 뭐가 다행이야? 똑바로 안 하고, 씨. 다행이지. 아, 실수 10번은 기본이야, 10번 기본 그냥 아주. 아유, 정말, 진짜. 오신 분, 남기님, 예, 우리 남기님. 정말 남기님 저보다 지금 기타 더 잘 쳐요, 진짜로. 제가 못 치는 거죠. 예, 맞아요. 섹시하고 싶으면, 이게, 왼쪽 턱을 봐. 이 턱을 봐, 왼쪽 턱을 봐. 지금 연습하고 있어, 한 번씩 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엔 살아있는 전설 모반장. 박눈이 아저씨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에, 조선족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조선족 분들은 중국 비자를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예전에 정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돈으로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브로커를 통해서 옵니다. 여권을 만들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권의 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과된 것도 웃겨요. 참, 이 영국이 보기보다 전산이 발달 안 해서 예전엔 더, 아우, 죄송합니다. 자꾸, 씨. 아, 자꾸. 예, 그러니까 만든 여권으로 비자를 다 받아서 들어온다니까요. 돈 1,000만 원을 들여서. 그러면 그거를, 뭐 몇 달이면 다 갚죠. 그리고 평생 사는 거니까. 들어와서 그 여권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전설, 모 반장, 그러니까 성을 얘기하면 다 아니까. 아마 헬렌 쌤도 아실 수도 있어, 이분. 모 반장.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들이대기의 대왕. 이분이,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분이, 이제, 10년 정도 있다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걸린 거야. 음주운전에서 이제 걸렸는데, 거기서도 비자를 보거나 그런 일이 없는데, 좀 심하게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자기 차만 받은 거죠. 다른 벽에.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싸우다가, 신분까지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권이 없잖아. 여권이 없으니까, 원래 이제 추방을 당해야 되는데, 얘들이 함부로 시키진 않지만, 여권도 없고 그냥 추방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기까지 이제 경찰서 그 유치장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밥을 다 준단 말이에요. 밥은 아니지만, 얘네들이 먹는 음식을. 근데 4일 동안 단식했습니다, 이분이. 3일을 안 먹으니까요. 똑같으면은, 그냥 즉시 데리고, 예? 공항으로 들어가서 바로 비행기 태운대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데 여기는 어떠냐면, 이게 자기가 밥을 안 먹으니까 이 경찰 반장이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발 좀 먹으라고.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그 인권위에 다 저절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리가 난답니다. 저는 뭐 그걸 겪어본 적이 없지만 3일을 안 먹으니까 정말 난리가 났대요. 나중에 경찰서장이 와서 제발 좀 먹으라고.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너 안 쫓아낼 테니까 제발 좀 먹으라고 해서 이분이 또 똑똑해. 그러면 써달라. 서명으로. 나 먹고 안 죽을 테니까 쫓아내. 나 써달라 해서 서명까지 받았어. 그 변호사, 국선 변호사 불러가지고 그 서명까지 받고 그때 먹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먹어서 병원으로 이제 옮겨져서 거기서 3일 입원하고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안 쫓아낸 거죠. 못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조선적이고 People of Korea거든요. 난 나 가면 이제 뭐 돈 빌려서 이제 칼 맞아 죽는다 이런 말도 했겠지만 3일, 4일째 단식을 하니까 절대 못 쫓아낸다 하더라고요. 제발 좀 먹으라고 나중에는 진짜 와서 빈대요, 진짜. I'm begging you. 제발 좀 먹어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중에 이제 나와서 병원에서 나와서 매주 목요일마다 와서 생존 신고하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고. 그거를 한 1년 좀 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영주권은 받았습니다. 돈으로. 나란 또 편법이 있거든요. 이런 분인데 이 분의 친구가 또 있어요. 아, 왕눈이 아저씨 그럼 모르겠지. 헬렌 쌤 제가 누군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나중에 누군지 다 알려드릴게요. 이 왕눈이 아저씨는 이 왕눈이 아저씨도 음주운전 두 번을 걸린 거야. 근데 두 번째 음주운전에서 싸워가지고 리버풀에 감방 갔어요. 리버풀 감방 1년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분도 깡다우가 장난이 아니야. 네? 이분도 원래 자기한테 듣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게 더 맞잖아요. 이 분이 깜빵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조선족들은 다 그 지역에서 한 그 폭력 음주 사건들은 다 어떻게 리버풀로 보냈는지, 거기에 이제 흑인이 많았대, 흑인이. 그러면 한국만큼 알지만 엄청 싸우잖아. 근데 이 분이 밥 먹을 때마다, 식사 시간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칫솔 갈아가지고, 칫솔 갈아서 숨겨서, 먹는데 앞에 갖다 대고, 목에 대고, 야, 까불지 마, 찔러 죽여버린다. 이거를, 근데 교도관한테 듣기에 독방에 가야 되니까, 밥 먹는데 가서마다 그 제일 센 놈,
그 새끼한테 가서 매일 했대요, 매일. 이 목에다가 너 이걸로 죽여버린다고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먼저 시비를 건 거야. 역시 한국 피가 있는 남자들은 다릅니다. 깡다고 어디 가서도 안 끌려요. 근데 그 여기 흑인 그 갱포스먼은 앤드도 거치거든요. 단지 미국처럼 총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도. 갖다 들이밀고 이걸로 꼭지 쿡 찌르면서, 옆구리 찌르면서, 어? 야, 너 각오해. 영어도 별로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뭐하라고 너 죽여버린다고. 아예 킬려만 한 거야. 일주일을 하니까 나중에 빌었대요. 나중에는. 나중에 제발, 제발 자기 죽이지 말라고. 거기 안에 있는 10명이 넘는 그, 흑인 부하들이 다 얘한테 무릎 꿇은 거죠. 야, 얘한테, 이 아저씨한테. 그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요. 한동안 안 보이다가 한 2년 지나서 갔다 왔는데 흑인 애들하고 술을 먹고 있는 거 봐봐서 흑인 한 4명하고 근데 애들이 장난 아니에요. 걔들이 막 문신 여기 있고 막 그런 애들이 술 사주고 막 따고 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깜빤에서 그 얘기를 걔네들이 해줬어. 걔네들이 나와서까지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살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으면은 저 자기한테 얘기하래. 싸게 해준다고. 돈 1000파운드 200만 원만 주면 손가락, 발가락 10개 다 부러뜨려 주겠다고. 그런 부하들을 거느리게 됐습니다. 그런 애들이 10명이 넘어요. 빵 갖다 나와서도, 그러니까 얘들은 이 사람의, 아, 나 코리언맨의 거스, 거스 간, 이 배짱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완전 반해버린 거야. 그 보스부터 그냥 부하들이. 저도 나름 깡다구를 이시했지만, 그 깜빵 가서, 깜빵 간 적이 없으니까. 깜빵 가서 이걸로 싸우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이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분은 이분이 아마 이분밖에 없을 거야. 근데 막상 그렇지 진짜 들어가면 다 쫄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국 남자는 안 꿀립니다. 한국 피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10명에 넘는 그 흑인 부하들을 졸지 않게 둔 그 분이 있어요. 가족 현악 재발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했습니다. 찾아뵐게요. 말로만 아니라 진짜. 그런 분이 왕눈이 아저씨예요. 왕눈이 아저씨. 그분들을 이 모 반장과 왕눈이 아저씨를 만나서 실방을 해야 되는데 유물도 살거든요. 시간이 안 나서 못 만나고 있어요. 이분들은 제가 꼭 만나서 이거보다 더한 얘기도 많아요. 이거보다 더한 얘기도 많습니다. 이 모 반장 그분은 이사빗 어머니 이사빗 언냐 안녕하세요. 이사빗 언냐 조지포스님 어쩐다 조지포스님은 남의 일 같지 않을 거야. 예? 예? 어쩐다 대부님 남의 일 같지 않죠? 근데 그런 놈 있다고 해서 꿀리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 대부님은. 어떤 일까지냐면요. 이 모반장 아저씨는 이제 노가다일을 했으니까 말하자면 이 피지컬조 노가다라고 보통 하죠. 그 일을 했었는데 제가 아는 또 이 모 사장 그 사무실에서 그때 이제 제가 그쪽으로 신문사를 나갈 때니까 아침에 한 10시쯤 이렇게 그 문을 들어와서 이제 2층이거든요. 핏자국이 바닥부터 벽에 진짜 사무실 책상까지 있는 거예요. 닦았는데도 핏자국이. 와, 그래가지고, 원래 이거 뭐냐고 하니까, 이게 뭐냐고 하니까 그 박사장 하는 소리가, 아, 모반장이 아무래도 어저께 그 같이 술 먹다가 사고 친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이제 파키스탄 놈하고 파키스탄 친구랑 술 마시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와보니까 이게 핏자국이 이걸 다 닦았다는 거야. 그리고 둘 다 연락이 안 된대. 둘 중에 하나는 죽었을 거다, 아마. 근데 신반장이, 아이고, 신반장이 얘기했다. 뭐 반장. 여기서 모르게 다행이다. 아, 정말. 네, 이거 나중에 이거 지워야겠다. 아, 괜찮아. 그 반장님 시대 얘기해도 돼. 그 모 반장님이, 알고 보니까 모 반장님 이제 오후에 2시쯤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파키스탄 친구는 일해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일주일, 2주 동안 안 나왔습니다. 한 달, 두 달, 6개월까지도 안 나왔어요. 근데, 죽은 거 아니야? 야, 이거 진짜 죽었겠다, 진짜. 했는데, 다행히 그 친구가 한 8개월 지나서 나왔습니다. 자기 말로 이제, 아, 몸이 좀 아파서 딴 데 가서 일하고 왔다 했는데, 8개월 있다 나왔어요, 진짜. 8개월 있다가. 정말 8개월 있다 나왔어요. 8개월 있다가 다른 데서 일했는지, 아니, 뭐 병원을 갔는지 아무리 물어봐도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 모 반장님이. 그런 분의 이야기들 진짜 끝내줘. 진짜 끝내줘요. 진짜로. 뭐 흑인하고 저도 많이 싸웠지만 이분들 깡당하고는 못 당해요. 그 이분들은 제가 직접 만나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베트남과 태국 깡패들 친구들 만나서 실방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코로나에서 다 짝 막혀 있는지 네? 나오질 않아 지금. 뭐 마약 팔고 하는 놈들 얘네들 직접 만나가지고 이제 실방 하려고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얘들이 아직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중국 친구들 여기 조직들 하면 재밌을 겁니다. 한국 한 여자가 걔도 저랑 한 2년 넘게 알았는데 여자애가 갑자기 연락이 6개월이 안 됐습니다. 6개월이 안 됐는데 이 여자 말을 들으면 또 기가 막혀요. 이 여자. 얘도 한 몇 년 오버스테이를 했거든요. 비자가 끝난 다음에 못 받고 불법 체류를 한 거죠. 근데 얘도 무슨 술 먹고 그러니까 그냥은 안 걸려요. 여기는 술 먹고 얘도 중국 여자랑 싸워서 때려가지고 경찰서에 이제 가서 들통이 난 거예요. 네, 2년 이상. 얘는 뭐라 그랬냐면 나 북한에서 왔다. 나 북한에서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북한에서 왔다면 못 쫓아냅니다. 근데 얘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죠. 다 시켜요. 뭐부터 시킨다는 줄 아세요? 김일성 참가부터 불러보라고 한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은 김일성 참가 구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몇 가지 쭉 있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대요. 이것저것. 근데 얘가 조선족 오빠 남친이 있었어요. 남친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한 몇 년을. 3년 이상 살아서 평소에 준비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경찰에 걸리면 그 조선족 오빠가 알려준 거예요. 북한에서 왔다 그러고 이런 거 다 해야 된다. 이미 경험을 한 사람한테 레슨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서 이게 3차인가 4차까지인가 통과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난민이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난민 되면 여러분 집 주고 생활비 주고 다 줍니다. 웬만한 사람은 다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받는데 2년 걸렸나? 더 빨리 받거든요. 예전에 1년이면 받았으니까. 6개월이면 나오니까. 난 북한에서 왔다 이 한마디로 시작해서 그걸 다 통과한 거야. 김일성 노래 다 알고 참가. 나 거기서 뭐 노동가 이런 거 다 준비를 해놓은 거죠. 철저하게. 근데 걸리려고 걸린 게 아니라 사고치다 걸렸는데 그래서 결국은 난민이 됐어요. 얘는 난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유권을 받은 거죠. 얘는 여기서는 북한 사람이면서 영국 시민권을 받은 애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한 두세 명 더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만난 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국에서 만약에 네? 오버스테이에서 걸리면 북한 김일성 참가부터 다 그걸 학습을 다 해놓으면 난민들을 봐서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 승리, 인간 승리. 북한에 대해서 이 물어볼 시험은 필기부터 다 본대요. 그거를 통과한 사람, 통과한 한국 친구입니다. 영국 영주권을 받아서, 아니죠. 시민권을 받아서 잘 살고 있겠죠, 지금. 난민으로 되면은 그냥 집 다 주고요. 한 달에 제가 알기로 지금 1000파운드 이상 나와요. 그 당시에 200만 원이 넘죠. 200만 원이. 그냥 먹고 삽니다, 평생. 그냥. 그리고 세금 면제지. 응? 뭐 교통비도 막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웬만하면 그냥 먹고 살아요. 북한에서 왔다로 먹고 판 사람입니다. 또 아까 신반 모 반장 나중에 다 그냥 반장부터 얘기할 거 아니야 그냥 했다 그냥 보라고 자꾸 성이 나오네 이름 얘기 안 했지만 그 모 반장님 얘기도 했지만 왕눈이 아저씨도 그렇고 음주운전을 세 번 걸렸는데 영국에서 음주운전 세 번 걸렸는데 전부 다 무죄 받은 또 분이 있습니다. 헬레님 제가 누군지 다 알려드릴게요. 다 아는 분들이에요. 모 식당 사장님이 음주운전을 세 번을 걸린 거야. 세 번. 근데 전부 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나온 거지. 어떻게 나왔냐면요. 저도 경찰서를 두 번 가봤거든요. 싸워서 때려가지고. 근데 음주운전을 가면 이제 거기서 측정을 하는데 사람이 맞을 때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안에. 그 독방 같은 데 있어요. 깜빵 비슷한. 그러면 당연히 세면기 있고 변기통 있겠죠. 근데 그 물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 물이. 물 따로 마실 물은 줘요. 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의 어드바이스를 들으자면 어떻게 하냐면은 어쩌면 한국에서도 통할 거야. 그럼 근데 이분 좀 특이 체질인지 그 변기통을 있잖아. 일단 한번 내리래요. 왜? 일단 한번 내려라. 가는 거죠. 그 변기통 물을 위에가 열리면 그 열어서 먹이죠. 그거를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거야. 그 변기통에 있는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물이 그 변기통에 있는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계속.
그거를 진짜 배 터지게 먹었대요. 그러면 오줌 싸고 또 데리고 그거를 오래 걸릴 때는 1시간 넘게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배 터지게 먹고 오줌을 계속 쌌대요. 1시간 넘게 그거를 3번 딱 그렇게 했답니다. 3번 딱. 30분 뭐 1시간 이상 있었는데 그거를 딱 변기통 물을 아이씨 이거 걸리게 생겼는데 걸리게 생겼는데 씨발 그게 뭐 이게 먹는 게 문제야? 오줌물은 아니니까 그거를 엄청 먹은 거야. 3번 다 부자라러나 그거 안 나왔대요. 3번 다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얼굴을 알잖아. 이제 그 뉴먼드 그 경찰서에서 야 너는 참 희한하다. 어? 분명히 오버도 들어왔는데 여거 쟤만 아니라고. 3번 다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전 안 하지만 혹시라도 운전 하면 안 되지. 근데 혹시라도 걸리면 근데 한국은 들어가서 그렇게 독방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아요? 그 경우가 물을 막 무지하게 드십시오. 오줌 계속 싸세요. 그러면 이분처럼 무지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무지하게 먹었대요. 그 병통 물을. 그러니까 세 번을 다 안 나왔어요. 이게. 아 정말 끝내주죠. 모 식당 사장님이에요. 모 식당 사장님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네, 헬렌슨 제가 아는 분입니다. 아, 자 고맙소 했는데 지르는 노래는 좀 더 듣고 그러면 잔잔한 거 먼저 하나 또 가겠습니다. 잔잔한 거 이것도 울고 먹깁니다. 했던 노래 가겠습니다. 진하지라는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자 마이크. 아, 이 마이크. 이거 왜 들어올 때 돌아올 때마다 꺼져 있지 이거? 그 OBS. 그 기본으로 세팅하나 모르겠네. 자, 들리죠, 듣는 소리. 아, 정말. 앞 들렸냐? 미성? 글쎄요. 목소리라는 거는 사실 본래 목소리는 변하지 않는데 소리 내는 위치나 입 모양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는 사실 저는 파워메트를 처음 봤기 때문에 어울리는 목소리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노래를 한 거죠. 네, 노고지를 찾잔. 예. 그런 노래를 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음이 틀린 건 없는데, 비교적 딴 것보다 잘 됐지만, 이것도 숨을 좀 더 빼야죠, 소리를. 네,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는 건 좋은데, 조금 숨을 더 빼서, 소리의 밀도를 좀 높여서 불러야 됩니다. 네, 또 새로 오신 분, 잠깐만 새로 오신 분
없네요. 네.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오늘은 전에만큼보다는 좀 들어졌지만 통하기는 좋죠. 실방을 2주 한 번씩 하다 그것도 제가 못해. 제가 실방 못한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이 스트레스 받는 것 때문에. 1년 동안 뭐 대통령님 오셨을 때 부르는 거, 그다음에 한국의 그 오디션 됐는데 이 2주 격리 때문에 못 간 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술을 더 먹었죠. 술을 그렇게 마신 노래 어떻게 해요? 뭐 아무리 썰을 푼다고 해도 노래 안 넣으면 노래가 생각해야지. 아, 슈퍼밴드 아니에요. 슈퍼밴드 아니에요. 다른 건데, 어쨌든, 올해는 끝난 것 같습니다. 10월 공연. 10월 공연도 지금 이미 취소됐고요. 이게, 제가 교회도 다녀왔지만, 방구석에서만 노래해서 현장 감각이 없다 보면, 라이브를 할 때 감을 잡으려면 세 번을 해야 된다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실 가서도 그것도 낯선데, 라이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판 병신같이 하고 온 거예요. 그냥. 진짜로. 정말 병신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으로. 최악으로. 정말 최악.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팬이름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초대를 받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나 그런 분들 앞에서, You Raise Me Up도 알고 보니까 찬양곡이었고, 가시란 노래 두 곡을 했는데, 못 들어줄 정도예요. 저는 가수도 아니고, 그냥 병신이에요, 병신. 그냥 병신입니다. 그거는 단 0.5초도 못 들을 정도로 병신같이 해가지고 제가 올리지 못해요. 다시 연습해야 돼요. 다른 노래는 잘했냐? 다른 노래도 병신같이 했어요. 연습을 그때 뭐 한 3, 4일 했는데도 네, 스트레스에 안 되더라고요. 몸 상태가 피지컬이 일단 안 되니까. 그것도 실력이에요, 어쨌든. 실력. 핑계, 저 핑계. 뭐 그런 뭐 컨디션 나빠서 못한다면 뭐 가수를 다 핑계 대게. 핑계입니다. 더럽게 못하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해요 너무. 나중에 다시 한번 초대받을 때 가서 똑바로 저희 팀이 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주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합주를 했지만 영상 못 올린 거예요. 노래가 개판이니까. 연주들은 잘하는데 노래가 개판이니까 올리질 못하죠. 연주는 한두 번 틀려도 모르잖아요. 노래는 알죠. 병신같이 하면. 네, 그래서 못 올립니다. 노래를,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노래, 지금, 그죠? 돈이 안 되는 노래를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노래로, 음악으로 돈을 벌다가 돈 한 푼 안 되는 노래를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 사람도 있죠. 아는 거 진짜 많아. 이것저것 뭐 잡동사니 지식 진짜 상식 진짜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 돈 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내가 하는 거를 돈 되는데 머리가 돌아가고 그 담배 판 그 여인처럼 돈 버는데 머리가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아는 거 더럽게 많은데 씨발 돈 된 거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소용 없잖아요. 솔직히 나이 들어서. 내가 잘하고 뭘 많이 알고 하면 뭐에 돈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헬렌센 같은 경우야 본인이 돈으로 안 만드는 거야. 내 자신이 돈으로 만들지 않아서 그렇지 그걸 돈으로 따지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 되게 많고 잘한 것도 되게 많은 게 많은데 이게 돈 될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그거. 아 무슨 20대 초반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방구석에서 아무리 씨발 잘해봐야 뭐 씨발 돈 아프면 안 되는데 참 똑같습니다 진짜 정말 아는 것 많아도 써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 안 되죠 진짜로. 그 아까 어떤 분이 그 연습했다 그러는데 남자들이 하는 말 있죠 길 잃은 사슴이구만 사슴 눈깔 네가 본 적이나 있냐 야, 네가 삼중가 본 적이나 있어? 헬렌님 그 딸, 첫째 딸 레베카가 우리 엄마는 사슴 눈 같아 얘는 진짜 보고 얘기했다 그래. 그런 거 말고 남자가 여자한테부터 사슴 눈 같아. 네가 사슴 눈가 본 적 있냐고 직접 본 적 있어? 믿지도 않은 것들이 믿지 마요 그런 거. 네 눈은 뭐 청순 가난해. 아, 청순 가난이 아니라 가련해. 청순 가련해 뭐. 아무것도 없게 생겼어. 섹시해. 뭐 이런 것도 다 믿지 마, 그냥. 그냥 무조건 이쁘다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냥 하는 소리야. 나는 무조건 이쁘다 안 해. 난 무조건 이쁘다 안 그래요, 나는. 두 번째로 이뻐요. 세 번째로 이뻐요, 그렇지. 첫 번째로 이쁘다 하면 뻥이잖아. 두 번째, 세 번째로 해가지고 제일 이뻐. 네가 제일 이뻐. 웃기고 앉았네. 다 뻥이야. 믿지 마요, 그런 거. 차라리 나처럼
먼저 눈 왼쪽 밑으로 깔아. 어, 지금 섹시해. 이게 솔직한 거지. 어? 이게 솔직한 거 아니야. 뭐, 네 온몸이 나를, 어? 온몸이 나를, 뭐, 자극해. 어? 온몸이라니까 그 인천의 깡패 친구가 그 부하놈을 만나면요. 이 새끼들은 정말, 이 새끼들은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을 하거든요. 에브리보디가 모든 몸이래, 모든 몸. 에브리보디. 에브리보디를 모든 몸이래. 야, 끝내준 새끼, 진짜. 에브리보디면 형님 모든 몸 아니고, 모든 몸, 에브리보디. 리더가, 앞잡이 있죠, 앞잡이. 앞잡이가 리더래요, 리더. 앞에서 앞잡는다, 리더. 진짜 그렇게 나와요, 걔, 그 부하들은. 응? 쥐포튀김으로 생각하라고 그러는 말도 저는 됐지만, 진짜, 포지티브로 쥐포튀김으로 외워가지고, 드는 거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놈들이에요. 앞잡이 리더 끝내주지 않습니까? 예? 장인이 뭐냐고 나왔을 때 이것저것 별놈의 영어 대답이 다 나오거든요. 아, 그런 걸 다 적어놨어야지 써먹는데. 장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빠드린 로우잖아요, 원래. 법적 아버지. 롱맨이래, 롱맨. 장인. 끝내주죠. 진짜 우리나라 조직들 머리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답들. 롱맨, 장인. 끝내줍니다. 야, 정말. 끝내줘요. 조직들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조직들이 있어요. 중국 애들은 뭐 흑인들 사실 별로고 중국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태국 애들인데 얘들이 이제 그 마약 판매를 하잖아요. 마약 판매를. 그러면 사실은 그 마약 판매할 때 그것만 덮쳐서 삥 뜬 애들이 있었어요. 얘들은 조직은 아니고 한 대여섯 명에서 왜냐면 얘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해요. 진짜 몇십만 파운드. 몇 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해요. 애들은 이제 물론 총칼 다 들고 있죠. 근데 거의 장난감처럼. 이걸 덮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신고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못하잖아요. 보통 마약거래 할 때 막 한 다섯 명씩 그렇게 하니까 어두운 데서. 그거를 삥을 제대로 뜯는 베트남 애들이 있었어요. 얘들은 그 정보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해서 제일 많이 삥을 뜯을 게 우리나라 돈으로 35만 파운드. 그 당시에 한 8억이에요. 8억. 다섯 명에서 나누면 얼마입니까? 나도 거기를 가담할라 했었거든요. 원래. 진짜 가담을 했었어요. 진짜로. 아, 근데 가담 못했어요. 아쉽게. 그게 벌써 10년 전인데. 한 번 할 때마다 몇 억씩 최소한 몇 천만 원 짝게. 그런 돈을 법니다. 아, 어차피 마약 파는 새끼들 내가 안 사도 그거 어차피 그 지하세에서 이뤄진 거 깨고 그 돈 뺏는 거야. 그 놈들 돈을 뺏어도 되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데 얘가 베트남에게 해준 말이 그 참 명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꽉 찐 주먹 있죠. 꽉 찐 센 주먹을 작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아무리 때려도 안 되죠. 새끼손가락만 펴서 부러뜨리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 약점만 잡으면 되잖아. 그렇죠? 꽉 찐 주먹을 작살내려면 펴려면 가장 약간 새끼손가락부터 이 새끼손가락만 펴서 부러뜨려라. 새끼손가락만 피면 다 펴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니, 뭐, 싸우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상대를 이기려면, 상대를, 숨 걸고 어떤 눈 싸움이나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 약점을 들고, 불어 뜯으라는 거죠. 명언 아닙니까? 꽉 찐, 센 주먹을 작살내면, 새끼손가락만 피면 된다. 그래서, 걔네들의 약점. 돈을 갖고 있을 때 못 싸우잖아요. 그럴 때 덮치는 겁니다. 시계도 멈췄어! 벽시계 멈췄다. 벽시계도 멈췄어. 이런. 배틀에 저거 몇 달을 가는데. 벽시계도 멈췄어. 벽시계도! 에이, 저거 봐. 이제 이거 봐야 되겠네. 컴퓨터에서. 여기 현재 3시 41분. 벽시계가 멈췄어요. 배터리가 다 됐나 봐. 벽시계가 멈췄습니다. 예. 혹시 그 다음에, 헬렌님, 저, 왕눈이 아저씨가 눈이 얼마나 크냐면은, 헬렌쌤보다 조금 더 커요, 눈이. 헬렌쌤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 정도로 눈이 커요. 그런데, 남자는 꼭 눈 큰 남자가 겁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자는, 눈 큰 여자는 다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꼭 그렇지 않나 봅니다. 그런 고정관념? 그런 설을 완전 깨는 분이죠, 그 왕눈이 아저씨. 지금 이제 하나, 두 곡 남았습니다. 네, 두 곡 남았네요. 오 나왔으니까 한국 가고 인사가 가면 되는데
뭐 남았냐면 슬픈 오늘도 기쁜 내일도랑 그 다음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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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버전. 아까 처음에 한 거는 여기 한인타운 버전이었고 그렇게 두 개 남았습니다. 이거 일단 슬픈 오늘도 기쁜 내일도. 맨날 오늘은 슬픈데 내일은 기쁜 거라는데 언제 기쁠지 모르겠어요. 그놈의 팬데믹. 영국은 다 지금 오픈을 했거든요. 오픈을 했다 하더라도 그 전 그게 이해가 가요. 막 마스크 막 집어던지고 막 사람들 그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아주 미션을 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도 그래. 아 굶어 뒤지건 병걸로 뒤지건 똑같은 건데 연병 진짜 무슨 마스크 이렇게 나발이고 씨 이렇게 돼요 사람이. 진짜 살려줘 나 좀 구해줘. 아 이게 아니라 다 때려 부수고 싶어. 그냥 다 때려 부수고. 마초망은 오늘 오지도 않아. 어? 마초망 오지도 않네. 어? 나는 안 빠져가는데 말이야. 연병 오지도 않아. 마초망. 마초 씨. 어? 마초 씨. 오지도 않아. 오늘. 그 예고편도 내가 안 쳐본다 그랬지. 내가 아니야. 안 쳐본다 했잖아. 마초는. 기쁜 오늘도 슬픈 내일도 언제 기쁘냐고. 내일은 언제. 여기 바로 이곳에 내가 있죠.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다시 뒤돌아보면 사랑이란 멀리 있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모두 혼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내가 그랬듯이 그래요. 길고 지루했던 어느 해겨울처럼 가슴 시린 어제보다 슬픈 오늘도 오늘보다 기쁜 내일도 사랑할 수 있겠지. 그대여 언젠가는 너무 많은 것들을 꿈꾸었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야윈 그대 눈빛에 담긴 아픔 그때 나를 보는 듯해요. 그때는 모두 혼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내가 그랬듯이 그래요. 너무 지루했던 어느 해겨울처럼 가슴 시린 어제보다 슬픈 오늘도 오늘보다 기쁜 내일도 눈물 없이 사랑할 수 있겠지. 세월이 I'm not afraid to die.
없이 사랑할 수 있겠지. 세월의 그림은 변하듯 어제보다 슬픈 오늘도 오늘보다 기쁜 내일도 눈물 없이 사랑할 수 마이크. 어, 이번에 나오네. 이번에 안 만져 나오네. 아, 이거 꺼졌다가 처음으로 다시 켜지네. 네, 기쁜 내일도 언제나 올까요? 진짜. 언제나 올까? 주님 같아선 아유, 올해는 끝이니까 언제나 올지 모르겠습니다. 오기랑 님이 네, 소리는 맞아요. 근데 그 법이 완전히 다르고 나오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 두 가지 다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스크리밍이나 그롤링 로 하는 거랑 이런 두성으로 내는 조은필 노래는 뭐 아시다시피 3옥타브 되는 음도 많잖아요. 위로 보내는 그 소리랑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포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원래 파워메탈을 한 이 그롤링과 스크림은 영국 밴드도 거의 없거든요. 사실 미국에는 좀 있지만 영국 밴드들은 정말 제가 아는 이 그롤링 이거를 하는 밴드가 많이 없어요. 전설적인 모터헤드나 밴드가 있었는데 보컬이 죽었죠. 그래서 많이 없어요 진짜. 야 이게 많지가 않아요 영국에서. 그래서 사실은 더 통할 수가 있어요. 무대 서야 뭘 통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제가 맞짱 뜨자 영국 밴드 덤벼 하는 게 그 그롤링으로 맞짱 뜨자는 거죠. 스크리밍 이걸로. 앉을 자신 있으니까 얘네들한테는. 한국에는 뭐 더 저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영국 밴드는 그게 많이 없습니다. 맞짱 뜨자고. 근데 뭐 서야 맞짱을 뜰 거 아니야. 서야.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가져야 되니까 이게 성대 모양이 또 미세하게 변하거든요. 막 계속하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면 또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진 않죠. 사실은. 그래서 두 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욕심이지만 하나를 포기할 수 없죠. 근데 나이가 나중에 더 들어가고 그러면은 사실 그롤링이나 스크림이 힘들어요. 밀크TV님 안녕하세요. 한국 남아는데 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유침 맺으신 분 아니에요? 어저께 그저께. 그쵸? 네, 고맙습니다. 밀크TV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곡 남았어요. 한 곡. 네, 딱 맞네. 10분 남았으니까. 자, 와주신 분들 먼저 인사 다시 한번 다 올릴게요. BTS 왕팬 아민님, 그 다음에 영원한 변태 몸짱일리스, 그 다음에 비비안유 비비덱 누님과 형님, 릴크TV님 지금 오셨고요. 우유TV 우유빛깔인가 봐요. 이렇게 대충 조금만 사진 봐도 우유빛깔 같네. 항상 고마운 아니아니, 우리 국민 여동생 아니아니, 헬렌쌤, 당연히 항상 감사하고요. 오기랑님, 고맙습니다. 어쩐다 TV, 빅보스 대부님, 그리고 제주대빌님, 제주도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한국 가야가지고. 그리고 청주밥상님, 여기에 뜨는 거는 일단 이렇게 뜨네요.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 곡은, 서울 영어 버전인데요. 이 중에 2절만 우리말로 했죠. 근데 이런 썰은 역시 그 당사자들을 만나서 들어야 더 재미가 있어. 전달하는 것보다. 그래서 일단 그 모반장 왕눈이 아저씨 다시 한번 연락해서 다음 실방이라도 만나서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은 연습실에서 연습한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 나은 겁니다. 그나마. 노래 지금 노래하면은 지금 이렇게 못 불러요. 이 상태에서.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도 더 걸릴 것 같아요. 다시. 그거를 제대로 소리를 잡으려면 호흡도 안 되고 위치도 안 잡히고
그래도 잡으려면 2주는 걸리지 않을까요? 술 안 먹고 연습을 해. 술 안 먹고 진짜 한 일주일만 했으면 좋겠다. 어제 술 먹었지. 그저께 하루 안 먹었네. 술 마신 사람은 위로 듣게 술밖에 없더라고요. 술밖에. 진짜. 술밖에 없더라고요. 열받으니까. 서울로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공연, 자, 인사 드리고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두 달 만에 한 이 허접한, 정말 부족하고 허접하기 짝이 없는 실방송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헬로 서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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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서울, Let's go to 서울.
영국에 대한 진정한 실용 정보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빅벤, 런던아이, 해리포터, 노팅힐 등만 들어보셨나요? 누구나 아는 명소는 물론 관광책이나 인터넷에도 잘 나오지 않는 가볼 장소들 모두 알려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꿀채널 꿀정보 런던 한량. 영국에 대한 진정한 실용 정보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바로 여기입니다. 빅벤, 런던아이, 해리포터, 노팅힐 등만 들어보셨나요? 누구나 아는 명소는 물론 관광책이나 인터넷에도 잘 나오지 않는 가볼 장소들 모두 알려드립니다. 놓치지 마세요. 꿀채널 꿀정보 런던 한량.